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재개장하고 첫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렸는데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동해안에도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아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다시 개장한 춘천 레고랜드. 오전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 국내에서 유일한 레고랜드인 만큼 전국 각지에 입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거대하고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과 놀이기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레고랜드 원래 가려면은 한국에 없이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 생기니까 가끔씩 자주 올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같이 가지고 놀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좀 그때 기억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올해로 개장 2년 차를 맞은 레고랜드는 최근 대형 그늘막 설치와 식당 메뉴 확대 등 편의를 대폭 개선해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분홍 벚꽃이 도심 골목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연인들은 봄날에만 담을 수 있는 화사한 풍경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합니다. 바닷가에는 산책하거나 텐트와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만끽하는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날씨는 흐려도 모처럼 미세먼지가 없어 바닷바람 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바람도 좋고 파도 소리도 좋고 아기가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기분이 좋네요.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영서 남부와 영동 지역에 낮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